The number one Korean radio station in the Northwest. Radio Hanguk. (12시) 정보 데이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시 정보 데이트 홍승섭입니다. 정보 데이트는 여러분들이 알고 싶어 하시는 정보나 지역사회 화제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융자 정보와 부동산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퀸텟 모기지 대표, 유니버스 부동산 대표이신 토니장 사장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자, 이 봄 날씨가 참 요즘 화창하고 좋은데요. 이 봄 날씨처럼 이렇게 부동산 상황도 좋은 건지 또 뭐 용자 시장은 어떤지 궁금하네요. 예. 네. 뭐 부동산 시장은 이제 뭐 많은 분들이 네. 예, 이제 뭐 미디어나 예, 또 주변 분들 통해서 아마 실제적으로 많이 체감하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예, 상당히 그 활발하게 지금 저 부동산 시장은 예, 돌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뭐 며칠 전에 그 부동산 전문가들이 왔는데요. 집은 나오기가 바쁘게 나간다고 나오질 않아서 못 판대요.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많이 좀 주택 경기가 좋아지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경기도 이제 많이 좋아질 것이다 하는 그런 또 기대를 해보게 됩니다. 이 통계를 좀 한번 봐주시죠. 3월 달에 주택 동향은 어떤지. 네네. 3월 예 주택 동향은 예 방금 또 말씀드렸듯이 여전히 아주 뭐 핫하다 할까요? 네. 예, 상당히 지금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그 작년 2014년 3월 대비로 물론 킹 스노미시 피어스 에이르 카운티지만 킹 카운티 같은 경우에 지금 중간 가격 같은 경우가 37만 8천에서 네. 대략 한 41만 1천 그러니까 지금 한 3만 3천 정도가 작년 3월에 비해서 네. 3만 3천 불 정도가 상승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상당히 네. 많이 지금 10%가 넘어가네요. 예, 주택 가격이 네. 지금 이제 오르고 있는 거죠. 예, 대략 제가 보니까 한 뭐 8% 지금 퓨젯 사운드가 지금 일반적으로 평균적으로 예, 저도 그 통계를 봤는데 어라운드 6%인가 그 정도가 되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일반 주택이나 칸도 그리고 신축이나 아니면은 기존 관계없이 지금 3월 달에는 예, 상당히 저 활성화돼 있고 네. 예, 지금 그 항상 제가 또 놓을 때마다 또 말씀드리지만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떻게 또 돌아가고 있나 저희들이 또 제일 가장 먼저 보는 게 현재 그 펜딩 세일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네. 예, 펜딩 세일 역시 2014년도에 대비해서 훨씬 지금 많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리고 지금 방금도 한번 얘기하셨듯이 놓으자마자 지금 마켓에서 지금 클로즈 되는 시간들이 오히려 조금씩 더 빨라지고 있고요. 그렇죠. 예, 예. 그래서 특히 지금 시애틀 에리어는 이제 뭐 셀러스 마켓이라는 거는 뭐 대부분 저희들이 또 아는 사실이지만 네. 특히 시애틀은 지금 얼마 전에 그 질로에서 그 발표한 통계 보면은 미국에서 한 네 번째인가요? 예. 뭐 샌디에고, 샌프란시스코, 덴버 다음으로 시애틀이 그 셀러스 마켓이 제일 강한 지역으로 그렇군요. 예, 지금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예. 좋은 소식이네요. 이 주택의 이 펜딩 세일이라는 건 어떤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게 이제 이 저 주택이 이제 마켓에 나와 있어서 이제 아퍼를 받는 순간 네. 예, 이제 아퍼가 셀러와 바이어 사이에서 이제 오피셜리 이렇게 계약이 이제 체결이 되면은 그 스태터스를 예, 이제 그 액티브에서 이제 펜딩으로 네. 반드시 그 MLS에 연락해서 예, 그 스태터스를 바꾸게 돼 있습니다. 스태터스를 이제 펜딩 네. 이제 펜딩에서 이제 또 펜딩 인스펙션을 또 하는 경우도 있고 네. 예, 그래야 또 다른 또 그 포텐셜 바이어들이
그 서로의 그 편리를 위해서 이 집이 벌써 팬딩 세일이 돼 있는데 네. 그 스탠드를 안 바꿔놓으면 아직 어벨러블 한 줄 알고 어. 또 계속 또 서로의 그 이제 또 시간 낭비도 막을 수도 있고 네. 또 그 에이전트로서의 또 원 오브 리콰이먼트입니다. 네. 네. 그래서 지금 그 팬딩 되고 있는 게 3월 달에 상당히 예 지금 뭐 비해서 많이 되어 있고 지금 방금 또 그 얘기했지만 지금 시애틀은 특히 고용 시장이 상당히 활성화되어 있고 네. 뭐 직장 구하기가 가장 좋은 도시로 미국에서도 뭐 탑 1인가요? 뭐 아주 있기 때문에 유입 인구가 많이 늘어나고 특히 지금 다운타운 같은 경우 네. 예, 아마존이나 또 이제 뭐 구글 예. 또 그 외에 또 뭐 지금 저 아시겠지만 그 중국의 그 알리바바인가요, 그죠? 네. 예, 알리바바 그 들어오기로 돼 들어오기로 돼 있고 또 예. 베스트바이도 들어와 있고 또 이런 여러 가지 그 IT 기업들이 지금 워싱턴 시애틀로 지금 들어오는 관계로 지금 특히 그 시애틀 주변 지역, 시애틀 다운타운은 물론이고 시애틀 주변 지역 그러니까 그 그린레이크라든지. 예, 뭐 쇼어라인이라든지 뭐 프레먼이라든지 이런 경우는 상당히 예, 정말 그 실수요자들이 네. 집을 사기가 힘들 정도고 네. 예, 아퍼를 이래 받는 경우 보면은 예전에는 뭐 아퍼를 데드라인을 정해놓는 경우 없는데 요즘은 아퍼를 언제까지만 하겠다. 보통 그게 3일, 길어야 3일, 4일. 예, 그래서 파는 사람들이 배짱이군요. 완전 셀러스 마켓이에요. 네. 예, 그러니까 원래 그 리스트된 프라이스보다 예, 훨씬 높게 예, 받는 경우가 많은 게 지금 현재 시애틀에 물론 이거는 저 에버리지입니다. 에버리지 지금 아파트 그 렌털이 1,850불인가 이 정도 돼요 지금. 아이고. 이게. 네. 예. 그러니까 1,800, 2,000불 정도를 렌트를 준다면은. 당연히 사는 게 나을 수도 있네요, 그렇죠? 예, 이제 그 에코티가 또 이제 페이먼트를 함으로써 에코티 생길 수도 있고, 네. 예, 그래서 요즘은 융자도 예 이제 3%만 다운을 하면은 융자가 가능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금 여유만 있으면은 특별한 경우 외에는 오히려 주택을 구입하는 게 훨씬 그 여러 가지 면으로. 특히 월급을 받으시는 분들, 네. W2 받으시는 분들은 예, 그 모게지 페이먼트 그 이자 부분에 대해서 그 이제 디덕션 받는 포션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여러 가지로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예. 자, 이 주택 경기가 참 좋다는 그런 말씀을 해 주셔서 좀 마음이 많이 놓이는데 이 커머셜 쪽은 어떻습니까? 커머셜 역시 예 많이 활성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예 이거는 뭐 저희 회사 같은 경우인데 예 아파트 경우는 한동안 예 문의도 많았고 찾으시려고 하는 분들도 있었는데 네. 예전에 비해서는 조금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아파트는 네. 예 물론 아파트 아직도 투자하기 좋은 그 타입 오브 프로퍼티 중에 하나인데. 예. 또 아직도 많은 은행들이 그 아파트 융자에 대해서는 상당히 선호를 합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래서 아파트는 조금 이제 예, 지금 현재도 좋지만 근데 특히 지금 상가 같은 경우. 상가 같은 경우는 아직 대부분 전문가들이 아직 정점을 찍지 않은 걸로 예. 지금 주택 시장 역시 전체적으로 지금 얘기하면은 그 지난 2007년 가장 꼭대기에 올라갔을 때 네. 아직은 거기가 아니라고 얘기하거든요. 네. 대략 한 2006년 정도 수준이 된다고 얘기하는데 지금 상가 같은 경우도 예, 아직은 아파트는 조금 많이 예전에 비해서 이게 결국은 이제 디맨 서플라이 관계이기 때문에 네. 렌트가 많이 오른다. 렌트가 좋다 하니까 많은 분들이 아파트를 선호해서 예, 아파트 구입을 좀 하셨죠. 네, 네. 그래서 이제 가격도 많이 올랐고 근데 지금 그 상가 같은 경우는 아직도 예 조금 그 룸이
있기 때문에 요즘 그 상가에 대한 문의가 상당히 저 활발하고 또 거기에 대한 또 혹시 투자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괜찮을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됩니다. 그렇겠죠. 네. 상가도 꽉 찬 다음에 뭐 하면 이미 비싸고 또 늦죠. 맞습니다. 만약에 구입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지금 구입을 하시는 게 오히려 찬스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 드네요. 이 벨비 쪽에 이런 그 고층 그 무슨 콘도 같은 거는 다시 그 많이 떨어졌던 게 다 복구가 돼 가는 것 같아요? 그렇죠. 2009년, 제 기억에 2010년, 네. 예, 대부분의 그 아주 그 저 고급 칸도들, 그런 많은 칸도들이 너무 분양 자체가 안 돼서 아파트로 이제 전환을 했던 칸도들도 밸류 다운타운에 있죠. 그리고 지금 뭐 그 많은 분들, 한인분들도 들어가 있지만 그 밸류 타워 같은 경우, 예. 한동안은 그 칸도 전체가 많이 비어 있어서. 그렇죠. 저녁에, 정말, 어떤 사람들은 뭐. 불 꺼진. 고스트 타워라고. 네, 예. 네. 그렇게도 얘기도 하고 했던 게. 네. 지금은 완전히, 예. 얘기가 달라서, 지금 뭐, 전혀. 예. 네. 그러나 이제 그 오랜 시간들을 또 어떤 분들은 또 견뎌내지 못하고 예 여러 가지로 또 힘들고 또 포크로즈 같은 경우도 많았죠. 쇼셀도 예, 있었고. 네. 그러나 지금 상황은 예, 완전히 달라져 있습니다. 네. 네. 그 중국 자본들이 많이 들어와서 벨뷰 지역 같은 데는 뭐 중국 자본들이 계속 그 침식을 하고 있는 모양인데 지금도 그렇습니까? 제가 예 사실은 예 얼마 전이에요. 저번 주에 예 제가 그 중국 네. 친구가 있어서 이래 한번 이제 식사를 하면서 얘기를 한 적이 있고 또 사실은 저 같은 동네에 사는 이제 중국 친구인데 네.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저희 예, 주변 동네 같은 경우도 중국 분들이 예전에 비해서 예, 많이 들어와 있는데 들어왔구나 이 정도만 알았지 그 속사정은 우리가 잘 뭐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친구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집은 이렇고 저 집은 저렇다고 얘기를 하는데 두세 집 다 거의 10일 네. 10일 만에 클로징 한 걸로 그거는 그 말은 그 캐시 현찰로 이렇게 구입을 하지 않으면은 그렇죠. 이루어질 수가 없고 그렇죠. 네. 또 그 중에 예, 젊은 친구가 또 이사 온 집 같은 경우는 그 중국에 있는 부모님이 네. 예, 그냥 뭐 사진 보고 돈 보내서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그 Chinese power 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또 제가 사는 그 주변에 그런 얘기를 실제적으로 그 속사정을 들어보니까 참 그래서 그 친구 이야기는 앞으로 더 그 심해졌으면 심해졌지 네. 뭐 이렇게 심하다고 말을 표현해야 되는 건지 맞는지 모르겠지만 심해지겠죠. 중국의 특히 그 자연 환경 네. 그 오염 문제 네. 황사 첫째 이 문제 때문에 많은 중국 사람들이 그 이제 떠나놓으려고 그러고 그 다음은 앞으로의 중국 경제의 그 거품에 대한 그 붕괴에 대한 그 불안함. 네. 지금 올레디 우리 많은 사람들이 지금 중국 경제 그 버블에 대해서 얘기를 그래서 그 친구의 얘기는 지금 중국의 어떤 그 고가 주택 단지 어떤 경우는 거의 팔리지도 않는 경우도 있고 벌써 그래요. 그런 현상이 있어서 예. 오히려 그 자금으로 이런 해외 네. 미국이나 캐나다나 호주 그래서 특히 시애틀 같은 경우는 이제 가깝기 때문에 많은 중국 분들이 선호를 이제 하기 때문에 그렇군요. 앞으로도 더 많은 중국 그 구매자들이 들어올 것 같다고. 네. 예, 그래서 지금 미국의 주 그 저 큰 부동산 회사들은 제가 알기로는 오히려 저 이제 북경에 네. 뭐 사무실을 열어서 거기서부터 네. 예, 이렇게 또 이제 벌써 그 마케팅을 하고 그렇군요. 할 정도로 예, 중국만이나 아직도 예, 많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예.
자, 오늘 정보 데이트는 융자 정보 부동산 정보 전해드리는데요. 퀸텐 모기지 대표, 유니버스 부동산 대표이신 토니장 사장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나오신 김에 좀 융자 정보도 좀 전해주시죠. 요즘 뭐 이자율이 오른다 떨어진다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어떤지요? 참 그렇습니다. 이 이자율에 대한 이 예측은 정말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그러나 이제 뭐 대략적인, 예, 그 전체적인 대략 의견인데, 아직도 이자율은 아직도 낮습니다. 제가 네. 지금 오기 전에 한번 저 본 결과로는 30년 같은 경우는 뭐 한 3.75 정도, 와. 15년 같은 경우는 뭐 2.99. 예, 그러니까 뭐 3% 미만도 가능할 것 같아요. 예,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요즘 또 가장 또, 문의를 많이 받는 그 중에 하나가 이 언제쯤 이자가 올 것이냐. 네. 이제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주로 그 5년이나 그 7년짜리 그 변동 이자. 그러니까 첫 5년 동안만 이자가 꼼짝 안 하는, 첫 7년 동안만 이제 이자가 꼼짝 안 하는 이제 그런 융자를 하신 분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010년도에 어떤 분이 5년 변동으로 이자를 했으면은 이게 이제 듀가 2015년이 되기 때문에 네. 5년이 지나면 이자율이 바뀌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나 다행히도 이때까지는 이자율이 많이 낮았기 때문에 그런 5년이나 7년이나 10년짜리 변동을 가진 분들도 그게 듀가 됐어도 많은 분들이 사실은 페이먼트가 떨어진 경우가 많았습니다. 네. 왜냐하면 인덱스 자체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오히려 페이먼트가 내고 있는 페이먼트보다 내려간 경우가 있는데, 지금 현재로는 대부분의 그 전문가들이 예측하는 것이 이번 가을, 늦어도 겨울 네. 때는 이자가 오르지 않겠냐, 또 올려야 되지 않겠냐. 왜냐하면 지금 이런 견해가 조금 make sense 되는 게, 사실은 지금 페드에서 2006년 6월 이후로 기준금리를 올린 적이 없습니다, 이 나라가. 네. 이게 지금 2006년 6월이니까, 그러니까 지금 벌써 이제 9년, 그죠? 그죠. 예, 예. 그래서 지금 이제는 아마 그 금리를 올해는 올리지 않을까 하는 그런 예측이 가장 지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 이자율은 이제 올라갈 가능성을 지금 갖고 있고, 또 원래 이렇게 뭐 이자율이라는 게 뭐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 아니겠어요? 맞습니다. 시점상으로는 2006년 이후에 계속 떨어지기만 했기 때문에 올라갈 때가 됐다. 그러면 가을이면 이제 모기지 이자율이 오른다 한다면 오히려 주택을 사거나 뭐 이런 거는 지금 이루어져야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그게 요즘 부동산 시장이 그 아주 그 활성화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네. 많은 분들이 이자가 오를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융자 금액을 한 30만 불 정도 뭐 30만이나 40만, 네, 뭐 30만에 예상을 하고 여기에서 이자 차이가 뭐 0.2 뭐 이렇게 나면은 페이먼트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어떤 분 같은 경우는 그 페이먼트 차이 때문에 그 융자 자체가 퀄리파이 되지 않는 경우도 어떤 경우는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 이제 가을이나 겨울 오를 것이라 생각하니까 이제 또 서두르고, 물론 또 지금 주택 가격이 또 이제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예, 지금 많은 분들이 이제 서두르는데, 또 다른 한 가지는 제가 오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예전에 그 20% 다운 미만 하신 분들이 네. 그 모기지 보험을 많이 그 가지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처음에 제가 서두에도 얘기 드렸듯이 지금 이 주택 가격이 8%, 10% 이렇게 지금 오르고 있으니까 네. 이 주택 가격이 많이 올랐을 겁니다. 대부분적으로. 그렇죠. 그래서 지금 현재 모기지 보험을 가지고 계신 분은 한 번쯤 내가 지금 모기지 보험을 해제할 수 있는지, 그거는 본인이 직접 연락하지 않으면은 해제시켜주질 않습니다. 네. 그래서 요즘은 그 주택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그거는 한 번쯤, 확인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참 이렇게 이자율이 올라가기 직전이기 때문에 이제 바로 이제 주택을 구입해야 될 시점이고 지금 또 이자율이 가장 낮은 수준에 있기 때문에 바로 이제 지금이 바로 그 시간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은행에서 이렇게 좀 융자를 내주는 데는 아직도 좀 까다롭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맞습니다. 예. 아직도, 네. 아직도 많이 까다롭습니다. 그 중에 네. 이제 저희들, 우리, 예, 교민분들이 가장 또 어려움 중에 하나는 그 자금 출처. 그죠. 예. 지금 이그 가이드라인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예전에는 이런 게 없었는데 예를 들어서 내 인컴이 한 달에 3,000불이라 치면은 네. 예. 그 뱅크 스테이트먼트 상에 뱅크 스테이트먼트 상에 내 인컴의 50% 이상이 그 디파짓 된 경우. 그러니까 네. 내가 한 달에 3,000불이라고 하면은 혹시 디파짓이 1,500불 이상이 된 금액에 대해서는 일일이 자금 출처를 이 증명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특히 자영업 하시는 우리 분 같은 경우는 그죠. 예, 이게 저 돈이 만약에 퍼스널 비즈니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경우는 참 한마디로 저희들 그 한국적인 정서로 까다로운 경우가 너무 많아서 네. 중간에 그만두는 경우도 그렇군요. 있고 그래서 아직도 대출 기준은 타이트합니다. 예, 그렇군요. 이게 조금 풀려줘야 되는데 예전에 각 은행이나 인베스터들이 네. 너무 많은 그 금융위기 이후에 손실을 봤기 때문에 네. 아무리 정부에서 지금 좀 대출 기준을 완화시키라 하더라도 자기들만의 예, 가이드라인으로 자기가 살라고. 네. 그렇죠. 아직 그런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예. 이제 주택 구입하실 적에는 융자 전문가를 먼저 만나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럴 예. 경우에 아예 그 부동산 회사, 그다음에 융자 회사를 겸하고 계신 퀸텐 모기지 유니버스 부동산 대표이신 토니장 만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전화번호 한번 안내해 주시죠. 네, 전화번호는 네. 206-719-3502입니다. 네. 206-719-3502, 206-719-3502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융자정보, 부동산정보, 퀸텐 모기지 대표, 유니버스 부동산 대표이신 토니장 사장과 함께 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12시 정보데이트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방송은 facebook.com에서 한글로 라디오한국을 치시거나 라디오한국 홈페이지 라디오한국.com으로 들어가시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잠시 후에는 바른말과 본말 그리고 세월따라 노래따라가 방송되겠습니다. 활기찬 오후 시간 맞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The number one Korean radio station in the Northwest. Radio Hanguk.